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.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조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인데요. 그러면서도 연내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두었습니다. 정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인상된 이후 9개월 연속 연 1.5%로 동결됐습니다. 9월에는 금리 결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10개월째 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. 지난 5월부터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고용 부진과 신흥국 금융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이달에도 결국 금리 동결을 택했습니다. 일부에서는 올해 금리 인상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한국은행은 견실한 성장세와 물가 오름세 확대 전망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금리 인상 여지는 남겨뒀습니다.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 등 저금리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. 금융 불균형의 더 이상의 축적과 누적은 좀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. 통화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금융 안정에 저희들이 유의할 필요성은 더 높아졌다. 이희령 금통위원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역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. 한국은행은 올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금리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 다음 금리 결정까지 미중 무역 갈등과 신흥국 불안 등이 확대되고 국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질 경우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.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.